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알려준 오늘의 첫 번째 명소. 겉으로 봐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같은데요. 어라? 정상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민는상 역이라고 돼 있어요. 걸어서 민는상 입구까지 걸으려면 한 15분 정도 걸으면 민둥산역에 내려 1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민둥산 입구. 와,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아, 대체 정상에 뭐가 있는 건가요? 뭐가 있죠? 올라가면 예쁜 풍경이 펼쳐져요. 아, 예쁜 풍경.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좋습니다. 젊은 산에 빨리 갔다 오면 왕복이 한 2시간 반, 3시간 안쪽이고. 길이 편한가 봐요? 제법 걸리네요. 에? 제법 걸린다고요? 2시간, 3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아름답네. 아무렇죠. 자신 있게 대답한 아름다운 경치의 정체는? 우와, 너무 이쁘다. 야, 또 이 계절이 왔군요. 가을. 야, 야, 억새가 아주 그냥 너무 예쁩니다. 와. 야, 살랑. 제 마음 같아요. 네? 이런 나무 같아요. 그 나무 같아요. 이걸 보면 감탄합니다. 넘어갔다 그래. 안 되는데. 절로 감탄이 나오는 민둥산 정상에 펼쳐진 억새꽃 절경. 그 길에서 지금 이 시기에 와야만 볼 수 있다네요.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아, 사진 찍으러 가야겠다. 진짜. 민둥산이라는 거. 그냥 그러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무슨 민둥산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피디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설명 갑니다. 민둥산의 유래. 민둥산에다가 불을 지펴서 산을 태웠어. 아하. 그러면 봄에 나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잔목이 다 없어지죠. 불을 태웠으니까. 잔목이 다 없어지고. 아, 저기 나무가 없네. 그러다 보니 민둥도 이제 민둥하잖아요. 민둥. 그래서 민둥산을 라고 했어요. 네. 아하, 산에 나무가 없이 민둥하다고 해서 민둥산이로군요. 그 민둥이 맞았군요. 덕분에 억새꽃이 가득 자라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하나랍니다. 멋진 나무 인생 사진 빠질 수 없죠. 사진 잘 나온 거 봐. 와. 해발 1,119m를 올라와야만 볼 수 있는 은빛 억새 물결의 장관. 어디서 찍어도 화보가 따로 없습니다. 어머나. 진짜. 역세를 보니까 가을이 진짜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숨이 탁탁 막히게 힘들었는데 그걸 이기고 올라올 만큼 진짜 멋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어요.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억새만 보고 가자니 뭔가 아쉽지 않나요? 서운해요. 이곳 민둥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게 또 없을까 했는데. 했는데? 사람들의 오이? 시선 집중. 그 뭐야? 아, 연못이 있어. 왜? 네. 연못이 있어. 아, 연못이 있어요? 네, 저기. 저기 이제. 아니, 산 정상에 연못이라니요? 설마? 오잉? 설마? 어머나. 직접 찾아가 보니 500원짜리 동전 아니에요? 이곳에 연못이 있네요. 이야, 동그랗다. 이게 대체 우와. 어떻게 된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제 석계석이 현성돼 있어가지고 이제 비가 온다든가 이제 오늘 물이 이제 자꾸 침식 들어가잖아요. 네. 석계석이 녹죠. 녹아요. 그게 녹아가지고 그 구덩이가 와, 근데 저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생긴 웅덩이 돌리네. 이름 너무 귀엽다. 민둥산의 돌리네는 정선의 작은 백록담이라고도 불린다네요. 돌리네. 나 여기 가기 싫어. 여기 돌리고 싶어. 여러분 집에 가기 싫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높은 하늘도 너무 멋있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이런 풍경 보기가 아무 데서 볼 수 없지. 가을을 맞아 은빛으로 물든 억새꽃의 향연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열심히 등산했더니 출출해요.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등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약간 향토 음식 그런 게 어떤 것들이죠? 높은 산지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정선은 나물 나오죠, 나물. 잘 자라는 산나물이 유명한데요. 아, 나물 나옵니다. 바로 요 곤드레밥도 정선의 대표 메뉴. 깜짝 주세요. 메밀로 해가지고 배추를 넣어서 진짜 배추죠. 그것도 맛있게. 간장 주세요. 산간 지역의 주 농작물인 메밀도 유명한데요. 아, 메밀전병. 매콤한 메밀전병과 고소한 메밀묵까지. 맛있겠어요.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그래서 오늘 택시 맡기기 막볼 음식 대체 뭐래요? 하다. 그래서 바로 출발.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와본 듯 익숙하게 들어간 오늘의 식당.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습니다. 아침 느낌이 나죠. 40년은 넘었죠. 아, 저도 거의 한 이어진 지 한 30년 정도 됐었거든요. 어라, 갑자기 나타나.
사장하신 이분 대체 누구세요? 사장님? 주인 사장님. 왜 이때? 아니 사장님. 왜 사장님? 예. 사장님이세요? 식당 했는데 그 저거로 된다면. 식당 아니려면 하숙서부터 지시. 하숙대 하숙하고 나 이제 50년대가. 와. 50년 전통 그 메뉴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정선 시내에서 여기가 원조집 원조집 황기족발. 황기족발의 좋은 황기, 더덕, 칡뿌리와 족발의 참내를 잡아주는 생강, 계피, 가시오가피 등 무려 7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고 2시간 이상 푹 삶아. 아니 예상치 못한 메뉴가 나왔어. 정선엔 족발이죠. 일대 사장님 남편분이 직접 농사지은 황기로 시작했는데요. 정선에서 족발을 먹을 줄이야. 이야. 벌써 강산이 4번이나 변했지만 그 맛은 여전하답니다. 궁금합니다. 40년 족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래 생육점으로 부탁을 하고 또 뭐 저 큰일 치면 돼지 잡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는 수요가 없으니까 생육점마다 이제 다 생육점 가지고 온 거죠. 이제는 이 족발을 야, 족발?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는데요. 전국에서요?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조금 다른 거랑 달리 네. 더 촉촉하고 탱탱한 느낌? 여기는 좀 특이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온 거? 특이하게 나온 거? 어떻게 나온 거? 이렇게 나와요. 네? 아니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 아, 찢었네. 잘게 찢어서. 그저 맛있어 보이는 황기 족발의 특이한 점. 아니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눈치 채셨나요? 찢었어. 이 손으로 찢는 게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족발을 보면 얇게 썰어서 나오는 요거. 게 일반적인데요. 칼이 봐요, 주세요. 칼이. 그치만? 그러나 우리 그러나. 사장님 막 삶은 족발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들기름?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살을 이거 찢어냅니다. 아니, 고기가 손으로 찢어먹은 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판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이 뜨거웠어. 안 삶은 족발 썰은 거 보니 네. 식혀가지고 이렇게 약하게 손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져요?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이제 아, 친구입니다, 입에. 아. 뜨신 족발을 해서 이제 찍고 내 자신을 생각을 해야 사장님의 아이디어. 마치 백숙처럼 약재와 함께 오랜 시간 삶고 나니 더욱 부드러워졌다는 족발. 칼로 썰었을 때보다 손으로 찢었을 때 식감이 더 잘 느껴져 번거로워도 항상 찢어서 내놓는 겁니다. 와. 손질한 족발은 푸짐하게 담아주고 제대로 맛볼 시간. 족발은 뭐니 뭐니 해도 한 쌈 가득 싸서 먹어야 제맛이죠. 쌈 주세요. 몸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황기와 족발의 만남이라니 이거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넣었어. 칼로 썬 거랑 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못했네요. 많고 찢어서 먹는다.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먹으려니 영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 그거 아, 있잖아요, 그거. 족발과 세트 메뉴입니다. 그거 호로록 짰자. 호로록. 아, 허전함을 채울 다른 게 필요합니다. 아, 맵단. 드시고 난 다음에 면 있어야지, 면. 후식으로 맵단. 콧등치기 있어, 콧등치기. 아, 오이, 이것도 뭐야?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아~ 직접 반죽한 메밀면을 뽑고 펄펄 끓는 물에 메밀면과 각종 채소를 넣어줍니다. 오또 국물의 핵심 사장님이 직접 담근 막장을 물에 살살 풀어주면 야, 이것도 예상치 못한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콧등치기 국수 완성이요. 막국수 생각했는데 오로지 장맛으로만 낸 콧등치기 국수. 장맛 우와. 마치 비주얼은 장칼국수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왜 이름이 콧등치기 국수래요? 기름이 싹 내려가겠다. 콧등을 막 치나? 콧등치기라는 국수는 꼬불꼬불꼬불해. 세게 쭉 당기면 네. 두룩 들어가니까 막 흔들으니까 콧등을 친다는 얘기. 오 진짜 치네. 찰진 메밀면 때문에 붙여진 재미난 이름이었군요. 오 진짜 치네요. 쫀득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의 매력은 한입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데요. 먹고 또 먹고 여기에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무리. 든든하게 식사 해결했으니 다음 명소로 가볼까요? 다음으로 좀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곳이 어딘가요? 이 돌아가면서 꼬불꼬불이 돼 있어가지고 막 덜컹거리고. 심상치 않은 오늘의 마지막 명소. 왜? 뭐죠? 눈 깜짝할 사이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보통 40km 정도 돼요. 체감온도는 한 거 80km 이상. 최대 시속 40km.
체감 속도는 무려 80km 어? 이상. 아, 저게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곳의 정체는 뭐지? 알파인 코스터. 알파인 코스터. 알파인 코스터. 타면은 해발 1340m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알파인 코스터. 그게 진짜 짜릿해요. 2.2km네요. 어마어마합니다. 타보셨어요? 타봤죠. 무서워요. 네. 창기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 창기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 맞아서? 아니 그 속도가 소리... 진짜 순식간에 빨라져요. 어머니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타보는 거라 무서워요. 조금 브레이크 있습니다. 네, 출발! 출발! 우리 아이도 어른도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알파인 코스터 출발! 우와. 와, 이거 조금 무섭겠다. 오. 처음에 굉장히 열기가 충만하다가 점점 사이 없지, 사이 없지, 픽. 우와. 이 짜릿함. 우리 택시 빠른... 제작진이 안 타볼 수 없겠죠. 오, 갈게요. 우리 FD. FD 겁 많은데. 겁 많은데. 무서워. 어떻게? 오지 마요, FD. 총 10곳의 뒤틀린 코스와 회오리 코스, 오르막 내리막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타보신 분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추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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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섭던데. 심장이 어땠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아직도 스릴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던데요? 파란 하늘에 숲속 사이를 활강하는 느낌? 이런 숲속에 기운을 팍 받으면 내려가면 상쾌하고 기분 좋죠. 성큼 다가온 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정선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